자, 같이 볼게요. 17학년도 수능 37번입니다. Evolution이 작동을 한대. 진화라는 건 작동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자손의 수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작동을 한대. 근데 어떤 자손이야? 동물이 한 동물이 남기는 자손의 수를 최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을 한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과 무엇의 관계? Evolution은 자손의 수를 최대화시킨다. 이거지. 관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뭐 A는 B의 숫자를 뭐 최대화시킨다.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 where 나왔네. 우리 where가 지금 접속사로 나왔죠? 우리 where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곳 혹은 상황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되겠죠? 곳에서 혹은 상황에서. 접속사 쓸 수 있지? 죽음의 리스크. 근데 무엇으로부터 해? 자, fishing. fishing. 뭔가 어업으로부터의 죽음의 위기가 증가해. 언제? 동물이 커갈 때. 동물이 크면 클수록, 자, 이거 다 사례지, 지금? 딱 봐도 지금 앞에 거 일반론적인 얘기, 그 다음 구체적인 얘기. 예를 들어서, 사례 같은 거 보통 for example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서 사례겠거나 예를 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피싱으로부터의 죽음의 위기가 높아졌어. 동물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렇다면은 evolution 이 A가 누구를 선호한대? 느리게 진화하는 애들을 선호하게 된대. 미안한데 이거 이렇게 병렬이구나. 느리게 성장하고 더 자라고 더 어리고 더 smaller 할 때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번식을 일찍 하는 요런 애들을 좋아하게 된대. 그리고 여기에서 그 결과 얘네 자손의 수는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자, B를 봅시다. 이게 바로 what we now see in the wild. 우리가 바로 야생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야. 이것이. 이것이 뭐니?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사례잖아. 사례. 들어갈 수 있겠죠? 카드 in Canada's Gulf of St. Lawrence. 뭐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얘기할 건데 이 캐나다만에 있는 어떤 카드는 종 이름이겠죠? Reproduce 하기 시작해. 대략 for today, 오늘날에는 나이 4살쯤에 번식을 하기 시작해. 근데 40년 전에는 They had to wait until 6 or 7 to reach maturity. 성숙기에 다 도달할 때까지 6에서 7년을 기다려야 됐대. 그러니까 이제 빨리 성숙해지는 거잖아. 방금 위에 했던 거에 사례 딱 맞죠? 자, 근데 C. C는 뭐야? Together, 함께 이것이 의미한대. 무엇을? There are fewer eggs and larvae to secure future generations. 갑자기 알과 애벌레 얘기가 나왔어. 뭐 할 수 있는? 미래 세대를 확보하기 위한 알과 애벌레가 더 부족하다라는 거를 이것이 의미한다. 그거니? 지금 위에 보면은 피싱으로부터의 죽음의 위기가 했는데 어업으로부터의 죽음의 위기가 뭐 높아질수록 어업 얘기했는데 갑자기 알과 애벌레 얘기 나왔네. 안 맞죠, 내용상? 그래서 답은 일단은 B로 먼저 가야겠죠. 자, 그래서 B의 사례가 지금 카드로 제시가 됐었잖아. 아, 옛날에는 이제 좀 6살, 7살쯤 돼서야 번식했던 애들이 이제는 4살, 5살 때 번식을 해. 왜? 워낙 잡아먹히니까. 낚시에 의해서. 이 카드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래? 솔도 그래.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그들이 1950년에 그러했었던 몸무게 절반만큼 때 성숙해진대. mature 하면 성숙기에 다다르잖아. 얘네들이 1950년대 성숙기에 다다랐을 때 몸무게 절반이 된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더 smaller 해진 거죠.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딱 차례 들어맞지. 위에 거는 earlier의 케이스였잖아. 보기에서. 자, 그러고
아직까지 지금 뭐 larva나 뭐 egg 얘기 나올 게 아니죠. 지금 계속 생선 얘기했잖아. 뭐 sol, cod. 아 얘네가 지금 생선인지를 모르겠구나.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더 larva나 egg가 적어졌다라는 것이다. 요게 나올 수 있으려면 얘네가 이제 뭐 larva나 egg를 낳아야 되는 애들인데. A를 보면요. Surely these adaptations are good news for species. 자, 지금 뭐 했어? 이거 다 adaptation의 사례잖아. 그러니까 너무나도 these adaptations 하기에 너무 좋겠지. 방금 얘기한 이러한 적응들이 good news야. 누구에게? Species hard pressed by excessive fishing. 자, 종은 종인데 과도한 어업에 의해서 과하게 프레스 받는, 억압을 받는 그런 종들에게는 굿뉴스일까? 근데 방금 얘기한 게 꼭 굿뉴스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young fish는 produce 만들어낸데 훨씬 더 적은 egg를 무엇보다 large bodied animals 몸이 큰 애보다 아 작은 애 작은 애도 AP로 가봅시다. 작은 애는 아이고 아 어린 애는 몸이 커진 애보다 알이 적어. 그리고 많은 산업적인 어업이 이제는 너무나도 강해서 그래서 거의 무엇하지 못해. 무엇보다도 자 동물들이 거의 못 살아. 무엇 이상을 2년 정도 그들의 성숙기 이후에 2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대.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어요. 첫 번째 뭐야? 몸집이 크면은 아 몸집이 작아졌어. 그러면은 에그가 더 줄어들어. 그리고 두 번째 애들이 오래 못 살아. 지금 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에그랑 larva의 수가 줄어든다 이거죠. 미래 세대를 확보할.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together라고 붙일 수 있겠지. 어떤 경우에는 오늘날 만들어진 새끼들의 양이 100 or even 1000 times less 100배 혹은 1000배 덜 하대. 누구보다? In the past, 과거보다. Putting the survival of the species and the fisheries dependent on them at grave risk. 자, 우리 put something at risk. 위기에 처하게 하다죠. 종의 생존. 그리고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어업. 이 둘 다를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한다 이거지. 뭐가? 이 위의 상황이. 그래서 이건 결론이죠. 결론. 이로 인해서 둘 다, 종 자체 그리고 거기에 의존하는 어업 둘 다가 위기에 처했다. 결론이 되겠지. 이랬어.